둘, 셋! 백스터보이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더보이즈가 MMA에 오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쁜데요. Yes. 올 한 해를 또 이제 MMA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Let's go!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더보이즈의 아티스트 프로필인데요. 일단 소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더보이즈. 오! 멤버가 어떻게 되죠? 멤버는 이제 11명이에요. 네, 오, 많네요. 많아요? 네. 선우와 주학년, 아, 현재 옌, 몰라요. 영훈, 케빈, 아, 상현, 주연유, 큐, 제이콥, 에릭 이렇게. 그렇군요. 자, 이름도 되게 다채롭네요. 네. 어, 소속사는 어디죠? 소속사는 이제 소속사 중요합니다. 이제 IST 엔터테인먼트라고. 맞아요. 야, 네,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급하게 네. 수정이 됐어요. 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살짝 10명? 크래커 엔터테이너. 그렇습니다. 예전 크래커입니다. 예, we miss the cracker. 두 크래커인데 이제 IST로 바뀌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상 이력이 아, 너무 많지만 이렇게 되게 조금만 썼는데 네. 더보기 하면 이 정도로. 또 그나저나 네. 저희가 팬미끼 여기 아직 없어요. 네. 저희가 원하는 팬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아, 주윤이가 네. 그쪽에서. 소년.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도 팬미끼를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제 멜론에 들어가셔서 팬미끼 더보이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60억 명 정도. 60억. 아, 이 정도는 뭐. 네. 전 세계 인구를. 전 세계 인구를 이제 팬으로 만들겠다는 저희 포부죠. 다 사로잡겠다. 네. 네. 더보이즈는 IST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보이그룹이다. 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소년들이라는 맞습니다. 뜻을 포함하고 있다. 와우. 2017년 첫 앨범 The First의 타이틀곡 소년으로 가요계의 첫 발을 내디뎠고 그렇죠. 막기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2020년 2월 첫 번째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네, 펼쳤습니다. 자, 이제 활동 정보로 넘어가 볼까요? 네. 데뷔는 언제죠? 2017년 12월 6일. 네, 맞습니다. 곧이네, 곧. 네, 이제 곧 다가오죠. 이제 또 데뷔곡이 저희 자랑스러운 소년이라는. 와, 한번 보세요. 보시죠. 옛날에. 넌 너의? 난 너의. 난 너의. 나 이제 안 틀려. 5, 6, 7, 8. 난 너의 boy, boy, boy. 나를 찾아줘. 이렇게 텍스트로 다시 보니까 저희가 활동했던 것들이 필름처럼 휙휙 스쳐 지나가는데요. 여기 2021년 기록에는 뭘 남기는 게 좋을까요? 2021년 오늘 올해 뭐였죠? 킹덤. 올해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킹덤 세릴라이드. 그리고 공중파도 1등한.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밑에서 뭐 있지? 왜 걷다 좀? 어, 킹 봤네. 세릴라이드. 몇 가능이죠? 셀라이드 앞에 그 5관왕인가? 5관왕 매버릭 5관왕 총 10관왕. 와, 그래서 올해 음악방송 10개에서 그렇죠. 상 10개를 받았. 아, 그리고 저희 또 킹덤에서 또 저희가 준우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우선 콘서트도 이제 할 거고. 그쵸, 그쵸. 뭐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큰 선물이 굉장히 많았던 해였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더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받고 싶은 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유형 많이 얘기하던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밥상 이런 거? 밥상! 고생했다고 밥상. 진짜 한 30첩 밥상,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더보이즈가 받고 싶은 상을 제가 적어볼게요.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받고 좋은 상을 적어봅시다. 관상 어때요? 우리가 왕이 될 상인 거지. 아, 아, 괜찮았어요. 진심으로 한 말인데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한 말인데. 괜찮았어요. 네, 해도 돼요? 네. 괜찮겠어요? 아, 괜찮아요. 해도 돼요. 세 번 생각했어? 세 번 생각했어. Let's go. 대상이요. 대상이요. 오, 대상. 네, 아,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대상. 좋은데 재밌진 않았다. 맞아. 네. 아니, 난 진짜 크게, 크게. 미래를 생각해. 그러면 우리 한 해를 열심히 했을까? 대개근상 어때요? 이거 맞나요? 네. 대개근상. 대개근상? 왜냐면 저희가 정말 이번에 서바이벌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바로바로 하고. 그러니까 올해를 개근했다. 네, 진짜 올해를 열심히 개근했다. 상인 형은 학창시절 때부터 하면 지금 몇 년째 개근을 하고 있어요? 15년째인가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더비들을 네. 바쁘게 만들었기. 근데 진짜 저희가 바쁘게 더비분들도 진짜 바쁘셨어요. 너무 바빴어요. 맞아. 더비들도 너무 힘들었을 거야.
바쁘게 하겠습니다.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와. 그러면 우리 더비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더비한테도 그럴까요? 좋습니다. 더비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뭐야? 맞아. 존재 자체가 상. 근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영훈이가 되게 잘하는데 재미가 진짜 없네요. 아니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난 진짜 의미로 담은 거예요. 네, 웃기려고 해서 상인 형이 큰 웃음을 선사할 건데. 아, 큰 웃음 아니야. 이건 정말 감동적인 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눈물을 흘릴 준비하고 있을게요. 더비가 나의 세상. 오, 잘 이겼다. 더비가 나의 세상. 나쁘지 않았어. 진짜 상인 형 리스펙. 왜냐면은 제가 상 이름에 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떠오르네요. 더비가 나의 세상 위 팬덤은 2021년 팬덤 부문에서 존재 자체로 더보이즈를 행복하게 할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2021년 꼭 다시 봐야 할 무대는 어떤 무대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오늘 2021년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MMA 일단 MMA 꼭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또 저희가 MMA 나왔는데 여러분 꼭 봐주셔야죠. 그리고 저는 또 킹덤. 킹덤의 무대들을 멋진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더케이. 원더케이 촬영하는 것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2021년에 컴백을 했잖아요. 스릴라이드 통해. 근데 처음으로 찍은 컨텐츠가 원더케이에서 찍은 스릴라이드. 스페셜 클립, 캔들스. 이제 곧 나올 캔들스 네. 스페셜 클립 많이 봐주세요. 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활동들을 되짚어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2022년에 업데이트된 플로피를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해서 가져오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미리? 네, 2022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멜론. 아. 먹고 싶다고요? 멜론 1위. 잘할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네, 맞아. 저희가 사실 멜론 음원 차트 1위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일 높게 가본 게 5위. 네, 5위였거든요. 정말 어려운 건데. 네. 5위도 정말 대단하죠. 그럼 우리 케빈이 말한 월드투어도. 단콘. 단독 콘서트. 상현이 형이 적어줬어요. 단독 콘서트 고척돔에서 한다고. 사실 멜론 뮤직코드가 예전만 해도 뭐 이제 고척돔에서 자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아, 진짜. 우리 학생 때.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거기서 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스페셜 질문이네요. 네, 스릴라이드와 메버릭. 와, 이게 되게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은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릴라이드를 좋아해서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스릴라이드. 스릴라이드다. 메버릭도 사진을 넣었다. 메버릭 옷을 입고 스릴라이드를 지금 손대고 있는 더보이즈. 스릴라이드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저희 예, 한 마음이 다 같이 모였던 곡이었어. 메버릭도 너무 좋습니다. 영훈이 형 왜 메버릭 선택했어? 저는 원래 밝은 곡을 좋아하는데 네. 이번엔 무대가 뭔가 재밌었어요. 오, 메버릭. 메버릭을 하면서 정말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기억들도 많이 가져가고 이러면서 맞아. 좋은 추억들 많이 남겨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소중한 더비들이 멜론 아티스트 채널에 남겨주는 베스트 팬톡을 뽑을 차례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밀땡땡님이 스릴라이드는 대중성, 메버릭은 내 사리사욕을 위한 곡.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진짜. 네. 네. 뭔가 스릴라이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딱 처음 들었을 때도 뭔가 대중분들도 같이 좋아해 주시면서 들으실 수 있겠다고 딱 생각했던 곡이었고 그리고 뭔가 대중성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청량 보이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스릴라이드를 더 빨리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이제 더보이즈 땡땡땡 분이 보내주셨는데 덥즈 덕분에 오늘도 힘냈어 고마워 라고 이렇게 이 말 들어서 저희가 오늘 또 힘내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이 진짜 저희한테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비. 네, 저는 이제 죄송한데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네. 좀 저희 부모님들한테 네, 저 보리한테 상담받고 와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주연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오이오님께서 보약을 왜 먹냐? 스릴라이드를 듣지 라고 해주셨어요. 만병통치약이죠. 뭘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스릴라이드 앨범.
더보이즈 K-POP 정보 이런. 감사합니다. 정복하겠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가요? 저는 영훈이가 영훈이 형이 되고 있는 그 근데 저도 왜냐면 항상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정말 힘이 나거든요. 저희의 원동력이죠. 저런 말 들을 때. 네, 그럼 저희는 더보이즈 땡땡땡님의 덥즈 덕분에 오늘도 힘냈어 고마워를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 때문에 지금 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더보이즈도 더비 여러분 덕분에 항상 행복하고 힘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올 한 해도 저희 더보이즈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더보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